아니 뭐야 여보 다시 자. 아니 내가 내 침대 동생이랑?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당신 부인이잖아. 어? 당신 동생도 없어. 내 생각에 당신이 걱정되게 해. 어떡하지?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잠을 자, 처자. 아, 뭐야. 동생이었다가, 부인이었다가, 어? 의사였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또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아유, 얘기하면 사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난 꽃등심을 얘기해 볼라니까. 예, 유료 게임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라이안나님 보내주신 또 그 한라봉 잘 왔습니다. 오, 진짜 결혼했어. 결혼 사진인데 진짜. 멀티 툴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송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엑스플릿 쓰고 있죠. 근데 엑스플릿 써도 카카오TV는 다음 팟플레이어를 실행하고 방송을 키기 때문에 팟플레이어에서 그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항상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설정이 안 돼 있어. 어, 뭐야? 장수가 넘어갔는데? 연장? 연장은 왜? 연장은 왜 갑자기?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연장이라고는 드라이버랑 니퍼 벤치 뭐 육각 렌치 뭐 이 정도? 아 잠깐만 우유 나 지금 우유 먹으러 나왔잖아. 어? 우유 어디 있는데? 깜짝이야. 아 이거 왜 자꾸 떠? 아 놀래라. 필요 없다고 안 한다고. 아 진짜 깜놀했네. 우유가 지하실에 있을 턱이 없잖아. 어? 지하도 아닌데? 1층인가? 시간은 여전히 10시인가? 그럼 이게 몇 시부터 잔 거야? 어휴, 선물해주신다고요? 어우, 신개념 선물인데요? 멀티툴이라. 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신개념 선물. 뭐 있다. 어, 우유다. 아니, 이런 곳에 우유가 있을 줄이야. 어, 우유 먹었어. 여보, 나 우유 먹었어, 여보. 아, 우리 방이 어디였더라? 여보. 잠깐만. 여보, 우리 방이 어디야? 여보, 내비 좀 찍어줘. 위치 공유 좀. 깜짝이야. 우유 먹고 가다가 쏘아다 되겠네. 밥 먹고 돌아서 방에 가면은 막 배고픈 거 아닙니까? 여보, 그래, 일로 올라가면
우리 여보가 있을 거야. 우리 여보한테 우유 먹었다고 자랑해야지. 아, 분위기 뭔데? 아, 여긴 욕조인데? 아, 귀찮은데 여기서 잘까? 아니, 바닥에 화살표를 좀 표시를 좀 해놓지. 안방 가는 길 이렇게 좀. 여보, 여보, 어? 우리 여보 어디 갔어?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여보, 여보, 어? 여보,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보! 헐! 자꾸 뺑뺑 돌아! 어? 나보고 우유 먹으라는고 혼자 마초킹을 먹고 있나? 어? 사실 일로 나, 이제 안 속아. 나 일로 나갈 거야. 허이? 아니, 똑같은데? 얜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돌아야 되나? 어, 뭐야? 다시 욕조야. 아, 그냥 여기서 할까? 여보. 여보. 여보, 나 갑자기 또 목말라. 어, 뭐야? 또 딴 데 나왔어. 저 문 안 들어가. 난 나만의 길 개척하겠어. 직진이다. 남자는 직진이지. 또 우유 먹으러 가요. 어? 뭔데? 아니지? 아, 놀래라. 아니, 왜 박제가 으르렁거려? 박제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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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여보, 어디 있는 거야? 어, 뭐야? 벽지 바뀌었어요. 아까 꽃무늬였는데? 해골 모양으로 바뀌었어. 이거 게임이 정말 잘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떠한 엔딩을 어? 해도 또 아, 휴발꿈 이러고 깰 거 아니야. 뭐야? 뭔데? 얜 또 누군데? 아니, 깜짝이야. 저 진짜 엑스칼리버인데? 아, 휴발 꿈에 엑스칼리버에게 맞아 죽는 꿈을 꿨어. 헐. 전설의 소녀기사를 만나다니. 뭔데, 쟤는 어떻게 피해야 되지? 새로운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칼이었어, 칼. 진짜 엑스칼리버야. 성검 같은 성검. 전설의 성검. 어, 쟤야, 쟤.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쟤 그냥 뛰어가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뛰어서? 촛불을 어떻게 끄는데? 촛불 끄는 방법이 없어요. 내려놓을 수도 없어. 어? 없어졌다. 어, 여기 뭐 무슨 사냥 그런 박제들 다 모아놨네. 어이, 치아가 좁으니까 더 답답해. 더 무서워. 어이, 어이. 아이씨 발꿈. 아, 갑툭튀 하면 어떡하니. 절대 뛰지 말란 소리구만. 왔다. 어, 얘는 좀 피하니까 없어져.
칼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바닥에 질질 끌면서. 집에 후레쉬 없나? 어? 랜턴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오, 깜짝이야. 칼이라니까, 톱 아니라니까. 칼을 바닥에 질질 끌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 문 너무 많아. 이건 뭐야? 빵. 일용할 양식을 여기 또 액자로 걸어놨네요. 뭐 없어 여기는. 뭔 소리야? 뭐 두두두두 소리 났는데? 헐. 가. 됐다. 좋아. 얘는 오히려 쉽네. 뒤로 좀 물러났다 가니까 없어지네요. 이것도 꿈속이라서, 꿈속의 집이라서 크게 느껴지는 거겠지? 원래는 막 같은 데를 계속 반복하면서 돌고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겠지? 아무리 집이 커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뭘까? 여기 그냥 창고인가? 어? 이거 플란다스의 개 나오는 그 우유통 아닙니까? 우유통? 파트라슈. 네, 어서오세요. 아, 좀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 뭔가 마음심. 왔다. 다시 가. 으이, 아이, 아, 진짜, 아이, 쇼발꿈. 이거 안 통하네. 이거 안 먹히네. 모르겠어요.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그냥 서 있었던 건지. 아, 나 저 주인공 표정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좀 뭐 무서워하는 표정도 아니고. 어이, 아니! 이건 뭐야? 얘 진짜 귀신인가 봐. 순간이동을 해버리네. 뭔데? 헐? 드넓은 우주.
광활한 그곳. 우주선 타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우주선 타고 가는 것 같지 않아? 딴 따다다단 따다다단 따단 따단. 어이 깜짝! 딴 따단 따다다단. 딴따단 따라따라단. 언제 끝? 으이! 소리가 좀 작아질 때까지. 그래, 지금 가자. 틴일프님, 네, 지금 카카오가 쿠키가 안 되네요. 수익 창출 뭔가 옵션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애초에 그게 체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틴일프님 오류가 아니라 제가 방송 지금 시작하면서의 오류였어요. 저기야. 오늘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마음은 받고 있습니다. 에이, 이거 왜 이런 게 나오는데? 아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 씨발꼼. 토마토를 네, 가른 거죠. 99식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주면 되지? 아이 고맙습니다. 99식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주면 되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 손을 가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못 보신 거예요. 그 거기 밑에 토마토가 있었어요. 토마토를 넣은 상황이었습니다. 어? 얘 다시 돌아. 어? 눈 깜빡여 이제. 선님 애들한테 세뱃돈 하락하려고 에너지를 모았는데 카카오 다시 킬까? 잘 킵해 놓으십시오. 예. 근데 아마 다시 켜도 안 될 거야. 내가 몇 번을 계속 껐다 켜도 안 됐어. 어? 이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액자인데? 남자 다리만 보였던 거? 다 보이네. 구식님께서 유튜브로 오시죠. 이미 충전을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누굴까 이 여자는? 어 뭐야 또 미아카님. 잠깐만 이번엔 또 뭐야. 아니 잠깐만요 미아카님. 야 이거 뭐예요. 잠깐만요 미아카님. 아니 왜 이번엔 교촌 허니콤보 외치감자. 헐. 나 고지혈증으로 없애려는 계략 아닙니까 이거? 아니 아직 아까 보내주신
마초킹도 아직.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두고두고 먹을게요. 아유, 잘 됐네. 치킨은 사랑이죠. 아, 음악 왜 이래? 어, 바뀌다. 살찌워서 움직이기 귀찮게 해서 철창 없는 감금을 하기 위해.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어요, 저는. 움직이기 원래. 어, 야, 잠깐만. 이거 동생이잖아. 저 내일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오늘 머리 어? 이발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나갔어요. 이발 따위. 잠깐만. 저 동생 아까 그 동생인데. 저 섬님 때문에 칠레카 먹었어요. 아, 그래요? 맛있었어요? 어, 잠깐만. 이건 어린 동생. 이건 조금 큰 동생. 뭐지? 오! 점점 막 성장하는데? 지인도 맛있다고 했어요? 아, 다행이네. 치레카 맛있어요. 어! 멀쩡해졌어. 어, 무서워. 왜 멀쩡한 게 더 무섭냐? 웃음소리 나, 웃음소리. 어, 동생 여의사 부인? 그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저 모습이 멀쩡해진 거면 아까는 어땠던 겁니까? 아까 막 얼굴에 금 가고 막 깨져있고 그랬었거든요. 게임의 목표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꿈에서 깨더니 응? 계속 꿈에서 깨네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저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으 유리 으 유리 어 내 발이 다 쓰라린 것 같은 느낌. 그냥 단순한 악몽 같진 않고 뭔가 그래도 숨겨진 의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플레이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다고 해서 해봤는데 지금 1시간, 우리 1시간 조금 넘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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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 발꿈. 여긴 뭐지? 내가 여기서 온 건가? 이제 여기서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일단 그냥 가보죠 뭐. 아니야? 내가 왔던 데 아니었어요? 뭐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가자.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야 돼? 메카 메카 묘지다. 집안에 묘지가 있어. 아닌가? 밖으로 나온 건가? 어? 밖으로 나온 거네? 왜 이렇게 뚝뚝 끊기는 것 같지? 프레임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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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손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응? 다잉 메시지인가? 뭐지? 티눌프님? 읽어냈어. 틴루프님 지금 백구 한 마리, 백구 두 마리 쏜 거 아니야 지금? 마음속으로? 아예 세 마리. 고맙습니다, 틴루프님. 마음속으로 백구 세 마리. 아, 그 점점 부금이. 점점 기괴해지네. 막혔는데? 쿠키 대신 시체를 주셨다는 사실 아닌 사실. 그래서 뛰면 안 돼. 뭐죠? 이 남자는? 뭐가 저렇게 좋은 걸까? 틴일프님인가? 뭔가 날 감금하고 난 뒤에 만족감? 뭘까? 난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아까도 있더니 이상한 이 바이오하자드에 나오는 그 음식 같지 않아요? 응? 엄마야. 내일이 발렌타인 데이네요. 그러게요. 해피 발렌타인 하십시오, 여러분. 복면 쓴 남자도 있고. 점점 뭔가 끝이 보여지는 듯. 아, 솔로라 못 받아요? 나에게 선물을, 어? 내가 나에게. 어? 네, 오늘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 먹고 싶으면 제가 사먹는 거죠. 솔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저에게 주려고요. 그래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솔로라서 내일 나에게 주는 선물로 영화나 보려고요. 그것도 괜찮지. 나는 영화도 못 보고 아, 내일 아, 잠깐만. 그럼 내일 나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갈 건데 깜짝이야.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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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놀이동산 갈 건데 이제 못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온다 이놈아. 잠깐, 발렌타인데이라서 사람 겁나 많은 거 아니야 또? 아, 사람 많으면 아 헬인데 진짜. 그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막 2시간 걸리고 막 이러네. 어우, 2시간 3시간. 곰돌이 뭐지? 곰돌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러게, 다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어? 뭔가 밖으로 나갔나 싶으면 또 집이고, 집인가 싶으면 또 바뀌고. 어? 여기 뭐야 저거? 또 잡아 끌어가나? 저 인형 손인데? 오, 천천히 가면 안 잡히나? 갑자기 튀어나오려고. 에이, 그러지 마라. 갑자기 튀어나오지 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이쇼 발꿈. 뭐죠? 순대곱창이. 순대곱창이 여기 왜 있어? 어이, 곱창집인가? 곱창 맛집인가? 뭐야? 막창인가? 뭐지? 헐떡거리지 마 이놈아. 빨간 마스크라고? 더 가볼까? 끝까지 가볼까? 남자라면 구석이지. 뭐 뼈도 있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지? 이 게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지? 어, 뭔가 시점이 좀 멀어졌어. 어딜 갖고 있냐고요? 집인 것 같은데 이상해요. 집인 것 같지만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나마 동화책 느낌이라 덜 무섭다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거기서 오는 그런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실사면은 그냥 짜증났을 것 같아. 나는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짜증만 났을 것 같아. 너무 뭐야 이거? 왠지 아늑해. 어? 아주 밝음. 토마스에게 나 당신을 떠날 거야. 미안해. 날 설득하려고 하지 마. 아직도 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자신이 없어. 우리 딸을 잃었을 때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난 이겨내려고 노력 중이야. 아, 딸이었어? 당신 인생이 끝이 난 게 아니잖아. 왜 살아보려고 안 해? 언젠가는 꼭 당신이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래. 진심으로. 그럼 이제 안녕. 사랑을 담아, 가브리엘. 어, 뭐지? 이게 끝이야, 이렇게? 헐. 뭐야. 끝까지 뭐지? 아니, 이 짧은 얘기를 하려고 나를 그렇게 계속 돌린 거야? 뺑뺑이를? 아. 딸을 잃은 슬픔으로 악몽을 꾸는 걸까? 그런가?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져요? 또 어떤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게 뭔가... 그렇지 뭔가 그래도 심오한 게 있었을 거야, 그죠? 와... 주인공이 미쳐있는 거고 그 원인이 어릴 때 여동생이 죽은 것이고 여동생이 어릴 때 죽었었다고? 그거는 그럼 사실이야? 근데 그 딸이 죽은 거랑 부인 이름이랑 여동생 이름이 같은 건 뭐지? 잊고 살다가 아내가 유산... 아 유산한 거구나. 그래서 그... 아까 거기가 그러면 그거구나. 아기 집이구나. 아내가 유산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 동생이 죽었던 게 또 악몽으로 되살아나면서 그런 거구나. 액자에 딸 사진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건 동생 사진 아니었을까? 모든 여성이 여동생으로 보이는 상태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해석의 일종이겠죠? 아, 그런 거구나. 여동생이든 부인이든 그 뭐야 의사든 다 여동생으로 보인다. 아, 그런 거구나. 허허. 나이트메어는 계속된대. 어, 뭐가 더 있나 봐요. 어? 루트가 더 있네. 지하로 가서 나온 거고 그럼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로 나오나? 딴 거 해볼까 그럼? 여기서 이게 뭐지 근데? 화장대 같은 건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 하려면? 클릭해도 안 먹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설마 처음부터는 아 처음부터 하면 안 돼. 뭐지? 플레이하면 나오나? 추가 컨텐츠? 아닌데? 게임 시작. 아 나이트메어 고르기. 있네요 여기.